네, 안녕하세요. 우영아 병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 케이스는 목 디스크가 아니라 목에 있는 추간목 협착증으로 오랫동안 이제 고생하셨던 환자분이 양방향 내시경으로 치료받고 이제 호전돼서 퇴원했던 그런 케이스가 잡았습니다. 보통 목 수술하게 되면 대부분 하지 말아야 될 수술, 위험한 수술, 그래서 웬만하면 수술 잘 안 하시는데 앞쪽으로 하는 전방 경추위 압술 말고 뒤쪽으로 하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어느 정도 효과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분은 1년 이상 주사 시술에도 계속 마비 증상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방 접근이 좀 두려워서 저희 병원 내원하셨는데요. 차트 보시면 신경 차단서 물리치료 계속 하셨고요. 목이 아프고 양측 어깨 그리고 양측에 손도 힘이 떨어지는 느낌, 저림감도 심한 증상을 이제 주사로 내원하셨고 치료를 여러 병원 다니면서 많이 하셨습니다. MR 보시면 이게 R 써 있는 게 오른쪽인데 이건 왼쪽에 있는 신경 구멍이거든요. 신경 구멍들은 괜찮아 보입니다. 구멍의 크기가 뼈가 막 자라나지 않고 이 정도면 괜찮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MR 찍어보면 다르죠. 보시면 이제 오른쪽인데 나가는 추간공 횡단면에서는 좁아져 있고 이쪽에 보면 이제 인대가 두꺼워져서 원래 위에 흰색처럼 보여야 되는데 검게 돼 있죠. 추간공 협착증 같은 레벨의 이제 반대쪽인 왼쪽 여기도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추간공이 좁아져 있는 소견을 보입니다. 양측 추간공이 좁아져 있고 이런 경우 보통 전방경추위 압술을 하게 되면 그게 높이가 높아지면서 한번 해결될 수 있는데 이분은 뼈가 이제 이렇게 자라나 있고요. 앞쪽에 CT 보시면은 추간공이 좁아져 있죠. 이렇게 엑스레이보다 훨씬 많이 좁아져 있고 이제 중간 부분에서 보면 뼈가 후종인대 골화증과 디스크 골화가 되게 심해서 앞쪽으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좀 되는 수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로 수술을 계획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 먼저 양방향 내시경으로 접근했고요. 요게 구멍 절개가 요 정도 나고 많이 만나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V포인트라고 추간공 이제 5번과 6번 사이에 덮여있는 부분을 찾고 이렇게 V자가 나오면은 인대가 눌려있는 그쪽 부위를 찾는 거고요. 내시경으로 이렇게 덮여있는 인대 오랫동안 주사 맞으셔가지고 주위에 이제 빨갛게 발적이 돼 있죠. 신경주의, 이게 신경입니다. 나가는 신경. 추간공 쪽으로 나가는 신경을 다 풀어주고 왼쪽 수술을 마쳤고요. 반대쪽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마찬가지로 V포인트를 찾고 이게 신경이 이쪽에 있는데 이 주위에 혈관이 많이 자라나 있죠. 가지 신경을 다 풀어내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수술 이후에 양쪽 신경 다 풀려져 있고 여기 배액관인데요. 배액관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신경이 양쪽이다. 그래서 후관절은 그대로 손상을 주지 않고 눌려있는 신경만 풀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경추 추간공 협착증 해결. 그래서 추간공 협착증, 아까 나가는 가지 신경 협착증이 있는데 이런 경우 많이 심해지면 수부에 힘이 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 6번이면은 뭐 엄지손가락도 힘이 빠질 수 있고 6, 7번이면 이제 손 자체가 이제 힘이 빠질 수 있죠. 근력 저하가 생기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까 벌써 전방으로 접근하게 되면 아까는 뼈가 자라나서 신경과 유착이 되게 많이 심한 경우 있고요. 그런 경우 수술하고 신경 손상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식도 그리고 여기 있는 경동맥 혈관 손상에도 유의해야 하고 대신 후방 접근은 접근법은 이제 추간공도 감압할 수 있고 중심 통로도 넓혀줄 수 있어서 이런 경우 신경 통로 확실하게 넓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왼쪽만 아픈 경우는 뭐 여러 마디 세네 마디까지 가능하나 양측 경우는 제가 멀티레벨을 잘 안 하는데 저 환자분의 활동력, 나이, 지병 고려해가지고 양측 추간공 감압술도 이런 경우처럼 시행할 수 있으니까 수술이 무조건 불가한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가능한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이 추간공 협착증에 대해서 사례와 저번 시간에는 제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이런 치료를 통해서 목디스크, 추간공 협착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조금 편안한 노후를 누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케이스 가져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